오늘 사장 들어오세요. 아, 우리 강 사장 사장 자리에 올라옵니다. 아, 축하합니다. 일단 잠깐 앉아주시고. 예, 아 역시 이런데 법인 카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아, 예, 좀 비싼 거 사오려니까 이걸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거 가지고 가지고 다 벌써 부장님이다. 네. 엠실머리가 모자 모자 쓴 거 꽝. 네. 아이고 정말로 회장도 아니고 이제 부장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어. 야, 늠름하다. 야. 생각 봐. 야. 미국에서 왔지. 우리 말은 마치 영어 인양 혈육과. 축하합니다. 인생이다. 야. 또 왔네면 줄래 줄래. 와. 아, 소리 좋아, 소리 좋아. 아, 사장 들어오세요. 사장 들어오세요, 사장. 아이고, 공손하이라. 나 어디 사찰에서 부르는 줄 알았어, 나. 아이고. 아이고, 종소리가. 자, 다음은 부장 들어오죠, 부장. 그래서 부장은 네. 바로 아, 우리 강 부장이 지난주에 사장이었는데 말이죠. 아, 이제 부장으로 부장으로 떨어졌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열심히 또 우리 선배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마지막 사원 들어옵니다. 사원. 외모론 도저히 사원이라고 믿을 수 없지만 얼마나 정말 찬진다, 찬진단 말이야. 조만간에 돌아갔을까. 오늘 복장으로 봐서 완전 이거 놀러 온 사람. 아, 오늘 김영이니까. 아, 제가 예, 또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아, 김영하면 뭐가 유명한지 압니까? 김영하면은 네. 회장님이 유명하죠. 이 사람이 정녕 김영을 모르는 겁니다. 김영을 지금 이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이번 주에 좀 달라진 것들이 좀 있어서 예. 새로운 것들을 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동안 그 우리가 마을을 갈 때마다 네. 그 웃음 도장 요게 없어지는구나. 저는 없어집니다. 아이고. 야. 아, 근데 회장님 저는 도장 한 번도 못 찍어봤는데. 아, 맞아. 아, 저번에 왕이었으니까. 딴 데 찍을게.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 찍자, 상춘이랑. 아니, 한 번, 하나라도 찍고 끝났으면. 아니, 왜냐면 그동안 정말 우리가 그 알려주고 홍보해놓은 것에 주목해야 될 시간에 도장만 혈안이 돼가지고 이런 폐단 없애기 위해서 야. 과감하게 없애고 아, 네.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을 홍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 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찍어주세요. 잘 찍었다 이거 찍었다. 찍었다. 혹시 사장이 되면 뭐 면도를 하거나 뭐 그런 생각 없습니까? 공약을 하나. 사장 되면 면도를 한다. 털 깎은 걸 보기 위해서 조회수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노리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여기 털어은 놔두고 다른 털어 갖다 가면 돼. 그걸 안 해. 이거만 내놓고 공약을 해, 공약을. 공약. 난 사장이 되면 나 이렇게 하겠다. 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장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 우리 저 털은 깎는 겁니까, 안 깎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다음 마을 예. 뭐 왁싱샵이 있는 마을 다 왜 이 마을마다 예. 특허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범죄 없는 마을 뭐 이런 게 아니고 털 없는 마을. 그래서 좋다. 그만. 네. 오늘도 우리 김영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웃음을 나눠주고 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구호 준비. 야. 웃음은 직책이다. 웃음은 인생이다. 야.
아, 아 힘들어. 고양아, 길 좀 가르쳐줘. 고양아, 길 좀 가르쳐줘, 길 좀. 아유, 아이고, 길이. 여기 길. 괜찮으세요? 어. 지금 뭐 하세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아루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길을 못 찾겠어요. 아유, 그래도 앉아 계시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안 그래도 고양이한테 길을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로공원인 김녕 미로공원이라고 합니다. 아, 김녕 미로공원. 야, 진짜 미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또 중간중간에, 야, 천하태평하게 우리 고양이들이 다 자리를 지키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아 고양이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또 이제 제 특기가 이 그 분장하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영감이 탁 떠오르는 게 우리 동화 한 편을 여기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좀 컨셉을 하얀색. 근데 이거 근데 도대체 배역이 1인 몇 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피디님? 배역이 네 개인 줄 알았는데 다섯 개를. 다섯 개 계속 분양을 바꿔가라고.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아, 진짜 내가 오늘.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맞아. 어, 삼촌. 어! 어, 휘준! 이야, 바다가 이쪽 좋은데, 이거? 이야. 아, 이거 참 여기 좋다. 여기 살아시면 졸로구나, 이야. 이 좋은디. 야, 영원디서 이거 톳 건전심 이거 얼마나 좋을 거라게 이거. 김녕에서 해녀분이 잡은 직접 잡은 그걸로 가공했다는 그 제품을 지금 보러 왔는데 사장님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해녀분들이 직접 예. 채취한 톳으로 가지고 톳장을 만들었습니다. 톳장. 예, 톳장아찌. 예. 아, 돗장아찌. 예. 야, 냄새가 고시렁하다. 예. 예. 그럼 요건 또 이건 뭘 먹는 거지? 아, 이 반찬만 있으면 됩니까? 게 밥도 있어서 주게. 아, 예, 예. 예. 이거는 저희가 돗하고 예. 소라를 넣어 가지고 즉석밥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디강 잡는 거 꽝? 아이고, 돗을 어떤 잡습니까? 게. 가근에. 돗 살아이신 게 아닌 꽝? 캥화 사 주게. 이거 그럼 바다의 강 직접 해녀들이 캐는 것과 예, 우리 김녕은 예. 유일하게 예. 바다에 3월 초 되면 예. 우리 지역 주민과 해녀분들과 같이 가서 어우러서 하시는 아, 한꺼번에 돛을 예. 채취해 오면 우리가 다 받아서 다 수매해서 예. 공해역은에 예. 조금씩 꺼내면 요걸 만든다 이거지. 예. 예. 애기들한테 먹일 때는 예, 예. 이출캔 주문이 이게 아, 이거 엄마가 이렇게 주먹밥이요? 아, 이출캔 먹이면 미세먼지에도 좋고 칼슘도 많아가 아이들한테 좋고 요 입대래 쏙 쏙 담으면 대맛이. 담으면 아이들이 그냥 헐썩이 먹는디. 나는 저거 걷다다 놔. 여기 나가 주먹밥 맨들랑 맛 좋은 걸 그 속 위에 놔그네. 가 스텝을 주고 네. 또 사장님은 또 맛 좋은 거 만들어 그네. 사장님이 나 주는 걸로 해 그네. 한번 먹음 그 맛이 어떤 건지야 네. 해보는 걸로야. 그러면 저 번호 얘기하면 갖다 줄게요. 아 제가 소감수다에 이렇게 취업돼 갖고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김녕 바닷가에 와갖고 요트 체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무튼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한테 요트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딩기어트 한번 체험해보실 건데 네네. 레저용으로 네. 즐기는 소형 선박, 엔진이 없는 아. 소형 선박을 딩기어트라고 합니다. 아, 혼자 타는 거? 네, 그렇습니다. 딩기. 네. 좀 이름이 조금 약간 웃긴 것 같아요. 딩기. 네. 등기 아니죠? 네, 딩기. 딩기.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네. 세팅하는 것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바람을 이용해서 방향을 네. 저는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면 네. 이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 네. 바람이 오는 방향으로도 네, 이게 갈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한 바퀴 이렇게 슉 돌아봤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또 학생들도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배워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네. 또 타보면 또 재밌고. 근데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는데 네. 너무 시간이 짧아서 너무 네. 아쉽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장 큰 단위의 요트를 한번 직접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아, 큰 배? 네. 말로만 듣던 네. 또 TV에서만 보던 그 네. 크루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우와! 네. 제가 오늘 그걸 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정말 저 출세했네요. 네. 진짜 저는 소감수화에서 꽃길만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기준. 여기서 뭐 하세요? 야호. 아이고 나 진짜로. 야, 아이고. 이걸 못하냐 눈으로 보고. 잘 됐다 너 이리 와.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야 너 이리 와봐. 아 딱 맞춰 왔네. 야 시간 돼 오늘? 어머 뭐 저 시간이. 시간 되면 그렇죠. 내가 지금 1인 5역을 해야 돼. 한 저 뭐 간단한 걸로 해서. 괴물 역할이나 이런 거 몇 개만 해줘. 놀러 왔다가 갑자기 여기서. 도와주마. 나중에 진짜 소주 한잔 사줄게. 이. 아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자 잘 됐다. 미로에 갇힌 왕자. 옛날 머나먼 왕국에 멋진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왕자님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늘 고양이들과 함께 지냈죠. 왕자는 고양이 말고도 이웃나라 공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고백했지만 공주는 왕자를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왕자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상처받은 왕자는 아주 거대한 미로를 만들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간 왕자는 괴물로 변했어요. 절망한 왕자는 온 왕국의 고양이들을 미로 안으로 불러들여 가뒀어요.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지자 왕자 못지않게 고양이를 사랑하던 소녀는 슬픔에 빠졌어요. 길을 가던 기사가 우연히 소녀의 사연을 듣게 됐죠. 기사는 고양이들을 구하겠다고 말했어요.
소녀는 기사가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붉은 실을 그의 허리에 감아주었어요. 기사는 미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길고 긴 미로의 끝에서 괴물을 발견했죠. 괴물은 기사를 공격했어요. 기사는 용감하게 싸워 결국 괴물을 이겼어요. 기사는 괴물에게 말했어요. 미로를 만드는 이유는 언젠가 그곳에서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예요. 미로 밖으로 나가는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기사는 소녀가 준 붉은 실을 따라 괴물, 고양이들과 미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괴물은 다시 행복한 왕자로 변했어요. 고양이들은 다시 자유를 얻었죠. 왕자와 기사, 소녀, 고양이들 모두가 미로 밖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택을 할 건데. 네. 나부터 선택을 했거든. 양? 나 먹고 정한 거. 네. 나가 양 제일 먹고 정한 건 이 집도 고라수다마는 양. 잡곡밥. 그리고 저 두 번째 소스가 2, 3번이신지 난 항상 알았습니다만은 1번으로. 고명 2, 3, 4, 5 저것도 1번. 제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신혜 작가님 당첨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아니 카메라. 아니 여기 이렇게 아니, 카메라가 많은. 아니 맛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선우가 보면 울어. 아니. 예. 자. 좋아. 다. 오, 좋아. 자, 우물. 아니. 우물. 하나, 둘, 셋, 넷. 과 와사비와 이 불닭볶음 그 매운맛과 함께하는. 오. 이야, 나 방송하면 이쪽 저 고소하게 방송해 보면 저 이거 앞으로 이거 계속 하자고 이거. 야 이거 막 재밌다 이거. 그럼 아무튼 그걸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기 무조건 3번. 3번. 5번이. 5번. 예. 사랑을 좀 해. 대단하니. 이거 잠깐. 살짝 보고. 아, 풍경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이런 거 처음 타보는데, 이런 기분이군요.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I am a king of the 김녕! 제주 바다에서 보는 제주가 또 이런 맛이 있군요. 제주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김녕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색다른 경험입니다, 오늘. 아, 정말 호강하네.
오, 잡았다. 자기야, 이리 와봐. 자기야, 자기야, 이거 사진, 사진. 이거 어떻게 해요? 왜? 가만히 있어봐. 왜? 왜? 어? 아, 놓쳤다. 빵했어. 야, 한강으로 여기 잡고.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봐. 우와, 완전 크다. 저희가 저걸 한번 따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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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무슨 고기입니까 이건? 이거는 이제 어랭이라는 고기고요. 아 어랭이? 네, 제주도에서 자주 나오는 고기예요. 아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랭이. 네. 네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방생하고 이제 20cm가 넘으면 이제 회도 떠들이고 하니까요. 잘 살아야 돼. 어? 나중에 보자. 오! 그리고 그렇게 또 따로따로만 다니다 보니까 너무 경쟁만 하게 돼.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파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사장과 부장과 사원이 공동작업을 하는 미션도 하나 필요하다. 김영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바다. 그렇지. 무슨 해변? 성세계변. 성세계변 유명.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30분 잊지 못할 김영리 해수욕장 반짝이는 모래에 에메랄드빛 바다 멋진 절경 김영리 해수욕장 김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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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김영 바다 아름다운 바라고 김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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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김영리에 빠져버렸네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잊지 못할 김영리 트위스트 김영리 사촌들 노래 여전히는 소환이다! 이야. 아 근데 김영 어른들이 예, 예. 보통 남자 어른들이 잘 안 웃잖아요. 김영 어른들은 남자 어른들이 예. 잘 공구에 여자 삼촌들이 목청이 좋아. 동네가 질단보라니 야 영자 어멍아! 형 저기서 들어가. 양성님 어멍 옵디닥 30분 걸릴 거리를. 자 그렇게 목청이 좋고 예. 또 이 방실방실 잘 웃는 분들이니까 예. 노래 실력은 또 얼마나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창가문호 1번부터 출발합니다. 보약 예. 같은 친구 고영권 아버님을 소개합니다. 자식보다 자네가 좋아 돈보다 자네가 좋아
아내와 나 우양한 친구야. 아, 아, 참말 되지. 같이 가세 우양 같은 친구야. 네, 감사합니다. 아, 이야, 참. 아, 이렇소, 이렇소. 초반부터 이거 분위기 이런 목소리도 좋고 박자도 완전 정확한. 근데 우리 저 아버님이 노래도 잘하지만 몸 아니 몸이 예. 헬스 예수가 헬스.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뭘로? 자기 자신이 뭐 이 스트레칭 같은 거, 아, 스트레칭. 걷기 운동 같은 거. 한 80년도에 네. 제가 이 저 전직이 저 마도로스입니다. 마도로스. 아. 야, 옛날에 또 네. 마도로스. 배 타고 부산에서 조금 이 마이크 조금 부산에서 그렇지 이게 보니까 보통 실력이 보통 가는 건 아니네. 자 우리 저 방송에 나왔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가족들한테 맞아. 하고 싶은 얘기. 네. 우리 가족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 내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이별의 노래를 부른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저 김영 어른들이 예. 난지 단체로 이거 어디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음장 박자로도 그냥 허금식 빈도 그렇지. 정확하잖아. 완전 정확해 그럼. 오. 이거 혹시 뭐 연습도 해 노인 회장님? 아 이게 노인 대학에서 답이었어요. 아 이거. 아니 이제부터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노인 대학 안 나온 사람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데랑 다르게 우리 그 여기 저 예. 경로회관이 예. 1층에 1층. 노인 대학이 있더라고요. 대랑. 맞아요. 2층은 경로회관이고. 예. 와. 아. 그러니까 먼저 시에까지 갈 필요 없이 그래서 여기서 대학을 다 댕기는 거지. 여기서 놀당 아래층 가면 학교네. 학교 댕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짓을 때부터 아. 그걸 계획행 짓은 거 아니고 맞습니다. 예. 1984년 당시에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당시에 8,850만 원 들은 이걸 짓었죠. 예. 저기 나왔죠. 아. 예. 자부담이 600만 원에 아. 맞아요. 희사금이 8,200만 원. 아. 총 그 8,000만 원은 본 향립 출신들이 개일 교포들입니다. 이거는 국가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교포들이 지금 그냥 아, 마을 예. 분들 돈으로만 치는 거야. 아. 우리 저 노인회 자랑 좀 해주십시오. 노인 회장님이니까 김영 노인회. 김영 경로당의 저 회장으로 저 재직하면서 보니까 내가 재직하고 나서 회원들이 갈비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한 240명 되는데 회원이 예. 240명. 예. 근데 오늘로는 예. 10%도 안 나왔어. 요즘 농번기가 돼가지고 아 농번 예, 농번기 아주 농번기는 여기 오신 분들은 밭 어신 분들 예, 어신 분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 일일이 좀 내가 회장으로서 찾아보지 못한 것만 240명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또 종종 이제 회원들 만난 거 예,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달피기도 하겠네. 단합도 잘 되고 예. 늘 건강하고 이렇게 예. 노래도 잘 부르는 우리 김영 노인회를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소망이랬어. 혼마. 혼마 혼마. 아이고 떨려 못했대다게. 그럼 나 오늘 더 떨려버려. 예. 아니 그때부터 이제 척척척척 맞춰가게. 차. 그래도 다행이다. 예. 왜냐면 이 땡해나면 그냥 쉽게 먹으래도 못 땡기고. 쉽게 먹으래도 못 다니고. 동네. 얼굴 떨려 못 다니지게. 동네 일주일을 못 땡겼대 일주일을. 연세가 얼마 정도 근데 연세가 몇이고? 아이고. 감사. 칠남녀 팔방. 내일 머리 여든. 예. 아이고 시집가도 됐겨. 시집까지 크다. 아니 외모는 외모는 막 곱다. 양 몸도 그냥. 막 호리호리 연기 막 관리 엠수가 뒤로 관리 예 걷기 운동하고 20km씩 호루에 20km 걸어. 예. 아 깜짝이야. 이디서 시에 꼬지 갔다 오면 입고 하게 걸어. 20km 걸음 땐 호루에 어 하루에 야 대단하다. 아침 운동하고
걔나 오래 걸 하염 걸미 젊어진다. 그렇지. 건강하란 좋다. 건강. 네. 아이들은 다 육지 막 시에 사람 수가. 육지 리그 시에. 어 이제 인사 한번 없어게 어머니 오랜만에.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저 에스테이. 아빠 고마워. 아까 유나이티드 무시가 구단 대표주 어멍이라. 구단주. 구단주. 아이고 축세 축세 완전 축세 부탁해. 축구 볼에 가납디가. 예. 자 우리 자 그러면 우리 축구 선수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기라고. 화이팅. 축구 선수들. 그럼. 예, 축구 선수들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박수. 아이고 또. 세월 가면 잊혀. 총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됐을까? 아, 지금 1년 3개 5개월째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총무 해남인 이제 그다음 부회장을 꼽고 와? 아, 시켜준다면. 야, 씨 남자가 네, 야망을 가져야지. 네. 나가 이 총무만 하다 끝날 게 아니고 이제 이때 열심히 해가지고 신영 노인 회장이 될 때까지. 네. 네. 혹시 오늘 노래자랑 나오니까 부인은 안 나왔습니까? 같이? 아 오늘 바빠서. 바빠가지고. 못 나 대신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무슨 일? 양, 저 마늘. 아 마늘. 늘 고생하는 우리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아 예. 한마아예 악수부터 먼저 하시죠. 무슨 아내를 위해서 악수를 아니 우리 입사람은 지금 보지 못할 건데 아, 그래도, 나 대신 고생이 많고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시고 손자들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일만이 도와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즐거운 노래와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섞여있는 우리 노래와 전해난 소감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우리 그 소감수다 할 때 꼭 빼들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용영 악단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또 이제 얘기 좀 얘기. 그 부녀회장은 얼마나 했을까? 지금 2년째. 2년째. 제일 보람 있는 건 어떨 때 제일 보람 있었습니까? 하시면서. 봉사할 때가 제일 보람이 싶죠. 어떤 봉사? 노인잔치 할 때. 노인잔치도 네. 하고. 이번에 국제 마라톤 대회 할 때. 아. 이번에 4,000명, 5,000명. 맞아요. 정도. 마라톤 대회 여기서. 네. 아. 그 여기서 하는 거구나. 네, 예. 부녀회에서 합니다. 아, 이게 부녀회에서? 부녀회 식사를 대자고. 아, 깜짝이야. 난 부녀회가 이런 마라톤 대회. 그 마라톤 뛰래 오면 그 4,000명이 뛰어남인 그 체육관에서 하는 게 부녀회에서 강한에게 국수 국제 마라톤. 어, 국제 마라톤. 외국 사람들 국수 맞죠, 테네피가? 국수가 아니고 전복죽. 아이고. 그걸 공짜로 줘? 네. 너도 막 뛰라. 이 뛰미니 전복죽 주는 거. 아이고 나 안 뛰어 안 먹구나. 어쨌든 우리 이제 앞으로도 마을을 위해서 멋진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흥부자 우리 어머니는 탤런트 왔는데 저산 넘어가는 청춘
녹아는 줄 몰랐구나. 그걸 또로 연습을 한 것과 아니 맞습니다. 녹아는 줄 몰랐구나 하다 보면 진짜 가버린 거. 솔직해. 이게 흥부자래는 이제 몸에서 나온 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거다. 행동. 그냥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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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는 세월을 붙잡. 평상시에도 그냥 이쪽 재미나게 막 사. 예, 예. 그냥 막 죽을게 나는. 아이, 걔나냐 얼굴이야. 고봐 고와. 걸. 한국 대가게. 웃음꽃이 그냥 타잖아. 걔나 애긴 몇 개고 애긴. 아들도 하나, 며느리도 하나. 경에 이제 손주가 이제 또 10살 타올로 이제 예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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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가족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대표로 예. 한마디 없어. 성민아, 정희마, 우리 손자들 항시 그냥 응? 행복하고 건강하게 우리 다 그냥 행복하게 그치로 그냥 지냈으면 좋겠어. 그냥 집에 저 아방. 아프지 마랑 운동도 잘하고 걸음도 잘 걷고 그냥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건강하게. 그냥 건강하게 살다 우리 가게 마시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예, 예. 아버님은 노래를 원래 옛날부터 좋아했을까? 아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노래 잘 불렀어. 그런 대로. 그런 대로. 예. 젊을 때도 어디가 그냥 노래 형 부르고 해놨 때가? 그렇게 많이는 안 불러봤어요. 어디가 불러볼때 젊을 때? 젊을 때는 좀 내가 여기 고향에 얼마 안 살아서 일본에서 많이 살았는데. 일본에서. 네. 몇 년에 살? 몇 년 살았어? 한 30년 살았어요. 30년. 젊을 때 가서 이제 돈 번이라고. 예. 걘 돈 벌은. 돈 벌은 얘기 왔지. 이러한 밭도 사고, 예, 밭도 사고, 집도 사고. 예. 아들들 집 하나씩 다 사서. 아들들 하나씩 다 사서. 집 하나씩 다 사줘. 그 뒤에 나가 애들 막 벌어가지고 그 당시에 벌어가지고 아들들한테 아버지로서 또 네. 한마디. 영행 벌랑 영행신한 앞으로랑 잘 놀아. 잘 놀아. 네. 아들들. 동술가 동철아, 아버지 오늘 우리 경로당에서 노래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희들이 언제나 나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지금까지 바쳤는데 너희들도 열심히 일하고 좋게. 이 세상을 가는데 좋은 일 하도록 하여 주시오. 감사합니다. 야,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참. 어느 날로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아이들은 어디 사람 줄까? 어디? 아이들 12사람 쪼 어디 살아? 12사람 쯤신 김영살 쪼 어디 살아? 아 우리 육지 가식 가면 되네. 아니 육지는 안 가고 네. 뭐 아이들보다 손자들이 더 좋아. 그치 자식들은 뭐 보통 뭐 부모 생각을 안 했는데 손자들은 할아버지 생각해가지고 뭐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아이고 뭐. 아니우다 그거 자식들이 식형 할아버지 신데 가장 가라라는 거 아닌가 이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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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알아야죠 뭐. 그럼 이제 차례대로 자 손지들 착하든 한번 걸어줬어? 정훈아, 미선아, 지수가 우리 손지들 할아버지 생각하는 걸 나는 큰 마음 먹고 고맙게 생각한다. 뭐 앞으로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란다. 바란다. 그리고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밭은 너네 서희 공동맹의로 해줄 테니까 공동맹. 아 그는 그때 봐야 보게. 보라먹지 마랑 대대, 대대 손손 그 밭을 잘 지키기 바란다. 야 도장 탁 탁 찍어. 자 우리 건지 건강하고 멋진 아버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지. 엄마는 그냥 막 그게 아니고 영희야 노래를 혼나달. 혼나달. 이때까지 우리 저 차차차 이거 화제님이 이때까지 땡 안행은 두 번 부를 수가 없어. 됐죠. 그럼 땡 걸 때 기분 오고 딩동대고 기분이 어떤 거가? 아유 땡 해도 나는 좋아. 땡 해도 나는 좋아. 자 우리 어머니께도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사시니까 좋지. 맞아. 항상 우리 웃음이 가득한 제주도를 꿈꾸며 다 같이. 땡해도 나는 좋아. 어쩌죠 나는 좋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